네가 나 같은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? 아니,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. 그만하고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. 그래, 헤어지자. 근데 구남친이 친구로 남으려는 모양입니다.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면 위로가 필요한 하루였을 것 같은데. 오늘은 이 얘기는 좀 많아. 여섯 친구들과 함께 왔거든.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어머니 생신이지? 애매하다면 벗어나야죠. 그에게서 보란 듯이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경상도 분이시구나. 어떻게 하셨어요? 느껴져요? 예리하시다. 그러면 제가 그쪽 별로인 것도 느껴져요. 예? 그래요. 생각이 많아질 수 있죠. 오늘 어디 갔었어? 이쁘게 하고 누구 만났어? 남자? 친구가 남자? 될 수도 있고요. 가끔씩 만나서 얘기 정도는 할 수도 있고요. 얼마든지 선을 넘지 않을 수도 있고요. 여보세요. 뭐 커피? 야, 그러게 오빠가 너 보약 좀 챙겨 먹으라고 했지? 야, 끊어봐. 누구냐? 잠깐만. 여보세요? 예, 여기 한현이죠? 저기 뭐야? 연극 환자가 생겼는데요. 그렇다 치고 그의 새로운 여자와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도 있습니까? 너 축 처진 어깨. 너 이런 모습 난 싫다고 했지? 집에 가라 미친놈아. 잘한 겁니다. 쥐고 있는 걸 놓지 않으면 더 좋은 게 나타나도 잡을 수 없는 법이거든요.